간단한 질문 뭐. 아, 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네. 그거 하나만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박주님,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네. 아,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선명가 010-8322-5013. 대사님? 대사님? 네네. 대사님 오늘 정말 뭐 네. 방송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정교사죄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네네. 이 우리 대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네네.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셨습니다. 지금 일순간에 지금 공갈 대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함으로써 수행함으로써 저는 그 느끼고 받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받고 부처님 메시지와 조상 메시지는 달라요. 그렇지만 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유튜브고 뉴스든지 보면은 변호사고 그 언론 그 법조인들 변호사님들이고 다 오늘은 법정 구속이든지 징역형이 떨어진다 하고 저는 법정 구속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처님과 제가 저 천안통은 그 안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같이 지금 기도를 해보고 하니까 인간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니 대선이 역사 인간의 조화라니요? 신의 조화는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인간의 조화는 처음 듣습니다. 네. 또 인간들이 조화를 부림으로써 오늘 같이 이렇게 결정이 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 인간들이 어떤 조화를 부렸다는 겁니까? 그 지금 사법부, 파사법부 간 그 판사의 또 그 이재명이 쪽이고 삼척 동자가 다 알다시피 우리 보수의 국민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알 거라요. 제가 보기에 인간의 조화가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오늘 무혐의로 무죄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때 한동훈 지지율도 했고 맞췄고 제가 그 김건희 그 명품백 그것도 무혐의로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맞췄고 또 이번에 그 김혜계 그 이재명 부인 그것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그 법정 구속하고 진역형이나 그 법정 구속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 지난번에 저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은 그 징역형을 예언하셨죠. 저도 오늘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제가 보기 법정 구속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일을 아니 그러니까 대사님 그 인간의 조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래, 이 대사님 그래, 지금 뭐 인간의 조화라 가는 것은 인간이 움직이는 거라요. 인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움직였다는 인간은 누굽니까? 아, 알다 삼척 동자가 알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예? 그리고 판사, 네. 그렇게 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사가 뭐 어찌 됐다는 겁니까? 판사가 그 자기가 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를 들어가 징역형이든지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사법부의 이게 현실이고 맞는데 지금은 제가 기도를 함으로써 제가 천리 안으로 이래 보면서 부처님과 조상님은 그렇게 조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간으로 인간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종쳤다고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시작 단계라요. 시작일 뿐입니다. 네, 시작뿐이고 지금 저번에 1년에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중 그 교사 1인실로 해가지고 녹취하고 하는데 누가 그 사법부 예를 들어 변호사고 기자고 그런 사람들 다 바꿀무 죽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로 배안 묻는 게 이 공부인데 이 법 공부고 이런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그 이번에 무주 저 법정 구속 예? 법정 구속을 그래 외치고 우리도 그렇게 알았고 저도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받고 그렇게 느끼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 그 제가 간다 하고 했는데 인간들이 또 그렇게 또 장난을 쳤어요. 인간들이 역사 여러분. 그럼 신의 조화가 아니고 지금 계속 인간의 조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 인간의 조화지요. 그럼 그 인간의 조화라는 게 뭐 사법부의 조화라는 겁니까? 사법부 연관된 조화들이라는 겁니까? 네네 그렇지요. 사법부하고 그렇지만 뒤에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런 게 보여줄 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 재판도 많이 남았고 지금은. 아, 예를 들어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1대1 아닙니까? 우리는 다 보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알고 모든 게 끝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대사님 지금 역사일. 대사님께서 지금 뭐 인간의 조화라 그랬는데 그 인간의 조화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봐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역사일. 아, 산이 보입니다. 산이. 산이 보인다고요? 네, 무동산. 무동산 제가 기도도 이래 다니고 함으로써 무동산 같은 산이 보이고 그 뒤에는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 역사일. 역사일. 그럼 지금 대선님께서 보시는 게 무동산과 호수가 보인다는 겁니까? 네, 네. 무동산 뒤쪽인가 하여튼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 호수. 역사일, 역사일. 무등산과 호수라. 그거 증거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 역사일. 이번 재판부의 김동연 부장 판사의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군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장성군은 무등산 옆에 있는 곳이고 그 장성군에는 큰 장성으로는 호수가 있습니다. 김동연 판사가 보인 건가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무등산 이렇게 산이 보였고 뒤에는 호수가 보였어요. 예. 호수가 보이는데 지금 제가 우리 박사님 이야기하길래 그 장성 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경산도고 이라마 또 보수의 부산이고 보수의 그 아닙니까? 전라도 강주 무동산 가면은 장성 가면 전라도가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 장성군이죠. 그리 판사님의 그 조화를 가면 인간이 조화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조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전라도 예를 들어 판사님이 정직하게 판결을 했겠습니까?
아, 판사님인데 정직하게 판사 판결을 했겠지요. 네, 했는데 그 전에 건순일, 네, 판사, 예, 예. 그 또 딴 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재판을 정직하게 했으면은 지금 이 정도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꼽히 붙는 거라요. 그래가 지금 바로 이렇게 하고 1심에 저분 그 신, 그 누군가, 한, 누굽니까? 재판. 한성진 판사요. 예, 한성진 판사님 정직하게 법대로 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법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뭐 한마디로 거기, 뭐, 거기 뭐 법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인간의 조화가 일어남으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대사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역사일. 인간의 조화로 법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네네, 인간의 지금 대사님 지금부터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님 지금 5분에, 지금 5분에. 댓글에 말이죠. 네. 대사님 지금 네트 난리 났어요. 대사님 지금 공갈대사라고. 공갈대사고 저는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예? 이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방송 더 이상 못 찍습니다. 박사님, 대사님. 내가 거짓말 하는 거 같습니까? 네? 예? 그건 전 모르겠고. 어찌됐든 내가 왜 공갈하고 합니까? 예? 지금 누리꾼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누리꾼은 누리꾼이고. 예? 네? 내가 왜 공갈을 합니까? 아, 그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래 하는데. 아, 그건 예?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지요. 응? 그래, 저는 아, 대사님 왜 이리 흥분하세요? 시청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저도 느낌대로 천안으로 이렇게 보고 부처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틀리는 게 있습니까? 오늘은 무죄를 예? 저 무혐의로 그렇게 됐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혐의가 아니고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 무죄 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지만 갑니까? 제가 인간의 조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님 지금 판사를 지금 불신한다는 뜻입니까? 그래, 그래, 제가 인간의 조화가 뭡니까? 신의 조화가 아니고, 인간의 조화가 일어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재명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번에 판결이 법정 구속이 되면 진생은 종 쳤는 거라요. 내가 한때 종 쳤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판이, 있어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치 구속이 돼야 우리 예. 국민들이 밟히고 자고, 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예? 제가 마음이 아파요. 국민들 울고 불고, 예? 울고 불고 저께 전화 와가지고 보살이, 예? 그렇지만 보살이 너무나 마음이 순수하고, 예? 샘물 같은 마음이고 일하니까 내공이 없어가지고 보살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가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살이 마음이 안 편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 일 찍는 것도 이 국민들 우리 보수의 국민들 제가 한때는 마음의 치료를 해줬어요. 응?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고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건데 네? 삼척동자 다 아는 구속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법조인들도 그렇게 방송하고 다 그래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한방 우리가 한때 잔치국수 먹고 할 때 거기 정의가 살았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재판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길이 되면 그 이재명이 본인은 자기 죄 짓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고. 그래서 본인은 알고 있겠죠. 그렇지요. 그러고 지금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오늘은 이렇게 1대1로 끝났지만, 예? 또 뒤에 있죠.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1대1로 무승부라요. 이거는 무승부가 없어요. 무승부가 없어. 예? 무승부가 없으니까, 예? 그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이 아직까지 끝났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아직 끝났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아직 지금,
모두 다 힘내시고, 예, 하십시오. 내가, 저는 천안, 우리 부처님 기도를 하다가 천안으로 내가 받는 거는, 천안통으로 받는 거는,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께도 내가 기도를 하고, 저 메시지를 해가지고, 제가 이 국민들께 유튜브로 이래 알리고 이래 했는데, 아직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아까지 뭐라고 했어요? 대사님 뭐라고 했어요? 공갈대사라고 지금 누리꾼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도 저도 대한민국에 삽니다. 내 부모도 다 살아 계셔요. 예? 내가 그렇게 뭐 부모께 욕을 어디,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치유하고 이래 합니까? 예? 그분들로, 어제 같은 분들은 도인들이 이제 저 옆에 다 붙어요. 도인들이, 예? 아이고, 역사 여러분, 역사 여러분. 그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직 끝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보수의 국민들, 안 그래도 지금 뭐 하여튼 힘들고, 지금 경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하여튼, 아직 재판이 끝났는 게 아닙니다. 뒤에 뻥뻥 터지고, 문재인이도 뻥뻥 터지고, 다 터집니다. 한번 보세요. 저 천안통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이야기 했는 거, 예, 틀리는 거 있지만, 오늘 같은 거 무혐의로, 그, 무죄로 이래 됐지만, 예? 한번 인간의 조화가 있었어요. 인간의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내공을 다 씌우세요. 우리 보수의 국민들, 제발 내공을 좀 씌우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우리 국민들, 보수의 국민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 아프가지고 오늘 대구에 내가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예? 우리 국민들, 보수의 국민들, 응? 이렇게 마음의 치료를 해 주려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고 하니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국민들 자기 할 일이나 잘 하시고, 응? 다 모든 게 내공을 씌우시고 하십시오. 지금 나라는 우리 부처님과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조상님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 조상, 우리 보살님들, 조상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해놨는 거라요. 그렇지만 이 나라 딴 데 좌파께 절대 안 갑니다, 이제는. 예? 이제는 영원히 이제 보수의, 예? 나라가 됩니다. 응? 저 좌파들 저는 이제 한번 보세요. 우회되는 거. 저 천안통 확실한 겁니다. 부처님. 응? 가피를 제가 받았고요. 그래가 중생들 치유하고 다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 내근년 6월달이나 5분에는 지금 무혐의, 무죄로 이래 놨지만 앞으로 재판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 예? 약사일, 약사일. 대사님? 네. 예.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아유, 약사일. 자, 끝으로,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기쁨에 차가 있을 텐데. 그것도 이재명 잠시입니다. 대표에게 지금. 잠시입니다. 잠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있지요. 그 인간 그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인간의 조화를 부리고, 어? 지가 돈이 있든 뭐가 있든, 예? 인간은 돈이 마장이라, 돈이 마장. 예? 이재명! 돈이 마장이라, 인간아. 알겠어? 예? 응? 네가 안방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봐. 예? 어디 부처님과 조상님은 못 속여. 네 조상도 네 버리고, 니는 종쳐서, 인생 종쳐서, 니는 이제 평생 그 지옥에 가는 거라. 예? 니는 사면도 없어. 알겠어? 너 민주당도 정신 차려. 어? 내가 거의 한마디로 거짓을 하면 내 목 따라와, 인간들아. 알았어? 에? 인간들, 쓰레기보다 더 못한 인간들, 우리 국민들, 보수의 국민들,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모든 분 다 치유해주고 싶어. 어? 너가 좌파 같은, 어? 차라리 북한에 가서 살아, 북한에. 에? 왜 이 나라에? 어? 너가 조상들도 이 나라를, 어? 총에, 칼에, 창에, 어? 활에, 다 맞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했어 인간아. 에? 네가 무슨 대통령이라? 에? 대통령 어림없어 인간아. 니는 어? 평생 지옥에 산다. 네가 오늘 그치 왜 하여튼 반성을 하도 네가 살까 말 건데. 어? 하늘은 다 알고 다 안다 인간아. 어? 자신들도 자파가 있는 거 내가 어제 강화문 갔다 했지 아래 얼마 전에. 에? 너그 몸에 탁한 기운이 꽉 있어. 알겠나? 야 인간아. 어? 누구를 속여? 어? 안 받는 인간의 조화를 부리더라도 니는 안 돼 인간아. 니가 사람 니 주위에 얼마나 죽었어? 어? 그런 죽은 분들도 어? 니께 한이 있다 한이. 니는 니 후손 대대로 끝나는 거라 인간아. 내가 너 조상도 좌우지 장지지게 한다 안카나 인간아. 알겠나? 아이고 인간아. 아, 대사님 좀 흥분을 덜하시고 약사이여. 그래 요 우리 보수의 국민들 저 이래 보고 함으로써 자 다 정신적으로 다 치유를 다 우리 약사이여리 부처님이 팔공산 약사이여리 부처님이 다 이렇게 다 치유를 해줍니다. 일단 건강하시고 하여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약사이여리.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